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새해도 지적이고 아주 날씨가 화창한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예요. 어제 저녁 때는 비가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약간씩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답니다. 이슬이 맺혀 있는 거 처음 보셨죠? 비가 와가지고 약간 물기도 있고 네, 이슬도 맺혀 있고. 저는 요즘에 뭐 날씨가 너무 좋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병충해가 생길 일도 없고 뭐 안 자랄 일도 없고 이쁘게 물도 들어주니까 거의 손이 안 가는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오히려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고 비도 그냥 맞추고요, 이렇게 옥상에서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물만 조금씩 줍니다. 네. 네, 여기는 진짜 불타는, 완전히 불타는 아이들이에요. 불타는 전체적으로 다 물이 예쁘게 들었지만 요 당인 종류 아이들, 네, 당인 금 초록이로 왔었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에부터 아주 빨갛게 그냥 불이 타요. 불이 탑니다. 소방차 불러야 되겠어요. 네, 이것도 아주 불이 탑니다. 당인금도. 당인금, 이거는 큰 거, 이거는 작은 거. 네, 이거는 파랑새고요. 파랑새도 너무너무 아주 뭐 이제 완전히 파랑새가 아니라 빨강새가 돼가고 있네요. 완전 빨강새가 됐어요. 호빗당인. 호빗당인은 원래 요게 신발에 요거랑 두 개 신겨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 집 조그만한 신발에 그 보톡스 립스틱인가 뭐 그거 신겼던 그 신발에 신겼던 건데, 이렇게 또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요 아이는 이렇게 조그맣게 잘 자라고 있고 요 아이는 이렇게 크게 잘 자라고 있네요. 똑같이 이렇게 신겼던 건데 이렇게 또 환경과 뭐 그릇과 화분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자라는 모습이 다릅니다. 호빗당인. 네, 이건 당인. 당인이고요. 요거는 좀 봄에 네, 냉해를 입어가지고 좀 앓고 있었는데 다시 예쁘게 살아나고 있죠. 네, 밑에 자구도 세 개씩 이렇게 달아주고 있고 아주 예쁘게 빨갛게 불이 타고 있습니다. 아, 요것도 불이 탑니다. 불이 타요. 네, 핑크 프리티 이슬이 맺혀 있네요. 연봉. 연봉도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살구 민금 탱글탱글 합니다. 탱글탱글 해요.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러우. 예, 러우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여름에 요거가 가운데 잎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꼬집기를 해준 곳에서 이렇게 또 자구가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네요. 네, 옆에 아이들은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풍성하게. 네, 그리고 꼬집게 해준 곳에서 또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여기도 풍성하게 또 자라겠죠. 네, 이건 비치프리데. 아, 비치프리데. 아, 적심해진 요 비치프리데는 아주 다글다글하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물도 손톱 끝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약간 레몬빛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 이거 을려심. 을려심 아주 예쁘죠. 코가 그냥 아주 빨개져 가고 있어요. 빨간 코가 돼가고 있어요. 루돌프 사슴코 빨간 코. 네, 이렇게 만져주면 더욱더 빨개집니다. 이거는 열심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안쪽에 다글다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당인들 옆에는 여기는 홍매야도 이거 조금 깍지벌레가 있어가지고 이게 꼬집게 해준 건데 잎이 이렇게 벌써 나와가지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꼬집게 해줘서 안에서 나온 잎들이거든요. 옆에서 또 잎도 나오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염자 두 염자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 8000대 철화. 네, 8000대 철화도
처음에 초록이로 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게 한 2년 된것 같은데 요즘에서야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네요. 가을빛에 저는 요즘에 차각막 없이 그냥 이렇게 노숙해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물이 참잘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샬롯도 여름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다시 가을에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아주 예쁩니다. 샬롯. 이거는 트럼펫 핑키. 아주 예뻐요. 트럼펫 핑키. 안에서 자구가 또 새로 이렇게 나오면서 요 먼저 나왔던 그 잎들에서는 이렇게 트럼펫 형태로 자구가 형성돼 가고 있고요. 얼굴이 요 안에는 아직 그 잎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잎으로 나왔던 아이들이 이렇게 트럼펫 모양으로 형성을 해가는 게 여기 트럼펫 핑키입니다. 아, 참 처음에 어릴 때 왔던 것인데 이것도 1년 넘은 건데 아, 너무 예뻐요. 한 1년 반 됐나 봐요. 이거 한엽송 녹철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죠. 아, 이건 황홀한 연꽃 진짜 황홀황홀합니다. 여름에 좀 비실됐는데 이것도 지금은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황홀황홀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손톱 끝에 누다. 아, 누다도 잎이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물이. 요 앞에 보면 요거는 아, 이것도 이건 한 3년 된 건데 썬버스트 금이에요. 이게 거의 죽어가던 거막 깍지벌레도 끼고 이랬던 건데 이거 이렇게 예쁘게 다시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거는 크로커다일. 아, 요거 보세요. 요것도 지난번에 요게 이제 이게 리틀 장미 금인데요. 지난번에 요게 이제 태풍 왔을 때 이거를 약간 떨어뜨려 갖고 약간 뭉그러졌었는데 이게 다시 가을에 이렇게 예쁘게 다시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리틀 장미금도 너무너무 예쁘죠? 막 생얼도 나오고, 철화가 돼가는 듯 하고, 리틀 장미금 색감이 아주 예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염자금도 햇빛에서 여름에는 막 초록이었는데, 이렇게 금 색깔도 나오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익스펙트리아 철아. 이거는 센세이션도 아주 가장자리에 예쁘게 물이 들었죠. 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골드라벨 철아는 베란다 밑에 이게 화상을 잘 입는 듯해서 베란다 밑에서 거기 이제 햇볕을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옥상 위로 올라왔거든요. 요즘에 아주 골드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 소인제 금도 밑에 이제 베란다에서 약간 초록으로 변해가는 듯해서 지금 여기로 데려왔어요. 옥상으로.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여기 옆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예쁘게 이제 물을 들이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점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쁘게. 소인제 금. 옥상에 올라오면서 예쁘게 얼굴 모습이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마는 항상 예쁘죠? 자구도 잘 자라주고 물도 잘 들고 물만 잘 주고 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노마는 키우는 데 있어서. 더스티 로즈 철아. 아주 예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글다글 철아. 색감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보라보라한데 매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금. 마드리드 금도 예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을빛에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릴리패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이렇게 가운데 자구가 많이 나오고, 예뻐졌습니다. 많이. 색깔도 예쁘게 들고, 이제 자구가 자꾸 나와요, 여기 가운데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습이?
장미가 겹겹이 나오는 듯 이렇게 릴리패드도 약간 장미 모양이 닮아가지고 굉장히 예쁜데 요거는 조금 더 예뻐요. 이렇게 가운데에 잎에서 또 옆에서 잎이 이렇게 자꾸 나와주니까 장미가 아주 몇 개가 겹겹이 쌓여있듯이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긴잎적성. 긴잎적성도 아주 예쁘죠? 안에서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색깔도 예뻐지고 아주 그 가을빛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거는 온슬로 금. 네, 이거는 시집가는 처녀. 시집가는 처녀입니다. 네. 손톱 끝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거는 런요니. 런요니고요. 이거는 상아 스페셜입니다. 네. 루돌프 핑크 샴페인. 이거는 예전에 많이 봤던 것들인데 아주 많이 예쁘게 잘 컸어요. 저희 집 와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퍼플 딜라이트. 요거 이제 누에네 진주. 많이 이제 보셨던 것들이고, 이제 여기 밑에는 좀 제가 많이 안 보여드렸던 건데, 네, 요즘에 여기 바구니에서 그 화재인데, 화재를 제가 좀 내가 순자르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또 자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너무 우짜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적심을 해줬더니 이렇게 이제 예쁘게 또 예쁘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또 나오겠죠? 네. 해리와슨. 해리와슨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옆에서 해리와슨. 그리고 이거는 골든글로우. 예, 골든글로우도 크게 여기서 잘 자라고 있고, 이거는 라울. 아,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거 해준 거죠. 꽂이 해준 것들이 이렇게 크게 잘 자랐네요. 한 거의 막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봄쯤에? 봄쯤에 이렇게 해준 건데 이렇게 이제서야 자기 모습을 좀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는 비치 프리데,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네, 이거는 더스티 로즈, 옆에는 석연화, 여기는 또 염자까지 있고, 이렇게 이제 이꽂이가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제 모습을 드러내네요. 아, 참.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이꽂이가. 이제 빛이 불이 되고, 아, 이거는 아주 예뻐요. 네, 레드베리. 네. 홍옥하고 여기 을려신까지 세 가지가 같이 비교해 보려고 같이 심었거든요. 아, 너무 예뻐요. 가을이라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유, 요거는 벽어연금. 요즘에 이게 좀 화상에 약하더니 요즘에는 빛이 가을빛이 아주 강하지 않고 은은하다 보니까 화장 입지 않고 잘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호엽 변경. 네, 이거는 미국 블루라이트. 미국 블루라이트. 그 다음에 이거는 염자. 아주 대품 염자죠. 이게 저기 밑에 베란다에서 물이 잘 안 들길래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네, 이거는 네, 예쁘죠. 백봉.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것도 한 3-4년 된 것 같으네요. 데려온 지. 이렇게 밑에 목대도 굵게 형성이 됐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카라솔. 이거는 로즈법사. 로즈법사. 밑에는 제가 좀, 예, 여기 밑에는 이꽂이를 해놨어요. 이거. 살구 미인금 이꽂이. 이꽂이가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예. 이거는 비치 프리데. 네, 다글다글.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자구들이.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비치 프리데. 못 음식해 준 거.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울. 라울들이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이거는 네, 타이니 버거하고 이거는 네, 티피. 붉게 물이 잘 들어가는
옥상의 아이들. 오늘은 옥상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예쁜 아이들 감상하시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피해피한 날 되세요.